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네빈과 한국녹색 미술의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녹색 미술회는 올해 11회 정기전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9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오셨으니 서로 감사도 나누시고 저희 회원들의 작품도 감상하시면서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실 생략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회원들이 1년 동안 준비하고 또 많은 노력했어.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픈식을 지금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노숙민회 회장 한우수입니다. 저 인사 말씀을 좀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문화는 소중하고 예술은 귀중하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작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나왔어요. 오랜만 나왔는데 오랜만 나왔어도 이렇게 또 만장하신 여러분 앞에서 여기에 그림을 보면서 내가 오랜만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참 그림을 잘 그립니다. 하나하나 쳐다보면은 정성 들고 개성 있고 좋은 그림 참 많이 그렸는데 저는 그렇게 못 그리겠어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시시하게 보이던 그림이 지금은 보니까 너무 잘 그려보여요. 저걸 어떻게 그리지 싶을 정도로 저렇게 많은 그림인데 이 그림들이 집에 가서 어느 집 가정에 걸려가지고 빛을 발했으면 좋겠는데 이 많은 그림을 소화할 우리나라의 시장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참 아까운 그림들 어떻게 소장하나 하는 게 제가 오면서 늘 느낀 점입니다. 우리 황순규 회장님은 이 황희정승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영하면서도 그 추진력이 아주 강해서 처음에 녹색 미술회가 이렇게 크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갈수록 더 커져요. 이게 우리나라 국력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마 가만 생각해보면은 요새 탄소 무슨 뭐 정화작용을 한다고 해서 그린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그린. 근데 녹색 미술은 그린 미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회의 이념이나 방향이나 제목이나 모든 것이 다 시류에 맞지 않나 싶고 회장님의 리더가 아닌가 싶어요. 제발 일반 가정에서 또 일반 회사에서 이 좋은 그림을 소장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인사동에 오랜만에 느낌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한국녹색미술 대상에는 장정숙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녹색미술에는 자기 당시부터 배우들의 조금 도움을 주고자 녹색미술 대상을 선정해서 1인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도 끈끈하게 내부 심사비를 들여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녹색 미술 대상에 대해서 한 분만 없이 정말 대한민국 미술 태평보다 더 끈끈하게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들이 회원들에게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장원은 장정숙 우리 회원입니다. 장정숙 회원은 한국현대 사생에도 나오고 오랫동안 대학원을 보고 졸업하시고 대박을 들어가시고 실력이 멋지면서 늦게나마 대상을 받게 된 감사드립니다. 한국녹색미술대사 성명 장정수 귀하는 제11회 한국녹색미술의 정기전에서 작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나고 본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여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20일 한국녹색미술의 회장 황순규. 여기는 방금 있었습니다.
가지고 작품 크기나 그다음에 작품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을 보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시쯤에 와가지고 전체적인 작품을 둘러본 결과 우리 장병호 선생님의 작품이 제일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랍니다. 화이팅! 다시 한 번요. 하나, 둘, 셋.